배수교 아래로 이렇게 이제 계곡에 물이 흘러 내려가죠. 이게 이제 쭉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메페스 앞에 있는 다리가 하레소교라고 돼 있네요. 2000년도에 공사를 했고 계곡이죠. 네, 여기 헨리치가 이제 메페스고 바다는 가고 쭉 해가지고 하레소 폭포 갔다가 요렇게 계곡으로 해가지고 한 이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 휴양림인데 인터넷으로 다 이야기. 여기 메페스. 여기 휴양림 이용에 대한 거는 저기서 돼 있는데 쭉 펜션처럼 돼 있네요. 여기에 쭉 있어요. 펜션처럼. 자, 이거 안 떨어지는 게 희한하네요. 거리. 아, 옆에 공간 왔어. 여행장 이용 안내 인터넷 예약제입니다. 이용 시간은 3시부터 그 다음날 11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파레소 폭포 구경 오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화장실이고 저 위로 주차장이 있어요.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렇게 저 위 계단식으로 쭉 되어 있고 화장실 있고 상당 객실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폭포 가는 길이에요. 야, 여기 베네꼬리라고 하는데 신불산. 야, 엄청납니다. 물론 비가 와서 그렇지만은 계곡 한번 보세요. 와, 여기 지금 저 아래에 야영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폭포는 아닌데 완전히 물이 끝내줍니다. 여기 저는 이제 폭포 보러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네. 신불산 폭포요. 하단 상단까지는 2.3km 1시간 소요되고 550m네요 울산 팔경 파레소 폭포와 계곡의 비경을 즐길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길부터 열안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치에서 파레소 폭포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현재 영남 알프스 신불산하고 여기 신불산이 있습니다. 여기 파레소 폭포로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여기 신불산 산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신불산 정상까지는 4.7km 그리고 여기 이제 파레소 폭포까지는 0.8km. 휴양림의 상단까지는 아직도 한 2km는 더 가야 되지만은 파레소 폭포까지는 80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계곡은 계속 하부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큰 바위가 있네요. 사이로 살짝 지나가다 보면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 한번 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물론 비가 와서 그렇지만은. 자, 여기에 야영장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 안전성의 이유로 위쪽이라 영업 중단. 레일이 있는데 보면은 아마 이 레일, 이것이 전동 레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계곡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아, 레일은 이쪽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 계곡에 물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기 신불산 계곡이에요. 물론 베네골 계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이 한 찬가 볼게요. 오, 차가워. 어차피 여기는 입수가 금지요. 비 온 뒤에 뭐 장난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작은 계곡에서 내려와서 저 아래에서 합류합니다. 저렇게 저 아래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아. 여기 앞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 뭐 숲교육장이라고도 나오고
원래 메인 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돌탑도 쌓아놨네. 자, 이게, 아, 엄청나네요. 와, 저 위에 봐봐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바위가 전부 다 코끼리만 해. 작은 바위가 없어요. 그 사이로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곡에 바위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이제 물이 위에서 거기에 낙차를 두고 내려오네요. 저 위에 멋진 바위가 있어요. 예, 파레소 폭포는 높이가 한 15m, 둘레 100m, 깊이가 5에서 7m. 엄청나게 큽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레소 폭포는 조금 위에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계곡들이에요. 정말 멋있네요. 아, 그리고 저 보세요. 동굴이야. 아연 동굴. 동굴이 저 위에 두 개 있어. 바람이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찬바람이 나. 아니, 뻥 뚫렸나봐요, 어딘가에서. 반대 방향이 어딘가에 뚫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동굴이 이제 하나, 둘, 두 개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거는 저 위에서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접근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 안에 어딘가로 뚫렸어. 숭숭숭숭 바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죠. 위는 아연동굴이 있는데 여기도 동굴이에요. 자연생성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한 2m 정도 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끼가 끼어 있고 바위 사이에 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그럼 물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여기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고요. 아, 이 거대한 바위 보세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산 전체가 그냥 바위예요. 여기 동굴이 있었잖아. 자, 드디어 파레소 폭포가 저 앞에 보입니다. 자, 저기에 보이네요. 저기에.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 여기도 지금 정말 끝내지네요. 자, 파레소 폭포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데크길로 만들어 놨네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네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까지는 아직도 1km 더 올라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네요. 수심이 7m, 폭포의 높이는 15m. 바로 이곳이 파레소 폭포입니다. 파레소 폭포. 아, 엄청납니다. 네, 높이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생각만큼. 저 여기 폭포에서 내려가는 건데 저기에 완전히 바위가 덮어버려. 동굴이에요, 동굴.
코는 저 아래 있고요. 계단으로 상단으로 가보는데 계속 계단길이네요. 달에서 폭포는 저 아래인데요. 지금 능선길을 왔는데 상단 해나 놓고 아래에서도 한 시간이었는데 몇백마다 올라와도 한 시간이네요. 저 아래에 있었어요. 계곡이 저 아래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네요. 네, 발에서 폭포 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상단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아까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여기 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멋진 소나무예요. 이제 상부의 계곡이 보여요. 한참 올라왔더만은 중간에서는 또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크길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바위들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고 저기 굴도 있어요. 완전히 가로질러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아래 여기 계곡이에요. 가는 길도 있고 원두막이 있는 데서 다시 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피소 같기도 하고 잠깐 쉴 수 있고 계곡으로 잠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길도 있고.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멋집니다. 폭포의 상부입니다. 아, 계곡이 정말 멋있습니다. 자, 여기는 파레소 폭포에서 한 600m 정도 더 올라온 지점이고요. 최상단은 아닌데 상단이에요. 여기에 멋집니다. 다시 올라왔다가 하산길에 파레소 폭포를 보고 있어요. 내려가면서 막 저렇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